하루가 가고 텅 빈 방 홀로 눈 감으며 너와 있는 것 같아 함께 있는 것 같아 내 방은 그대로야 지금 깨었던 자리에 따뜻했던 이불까지도 내 맘도 그대로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에 그대로 멈춰서 애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지냈던 시절이 눈에 보이니까 좀 안 믿기기도 하고 슬펐어요. 어쩌면 그날에 혜연이가 뭘 하든 응원한다고 혜연이가 늘 그냥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뒤에서 그림자처럼 뭐라든지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좋기도 했고 지금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의 우리라서 내 방은 그대로야 아직 함께했던 자리에 따뜻했던 규민이 붙잡으려고 뭐라도 하려고 막 꽉 채웠고 규민이 붙잡는 말들이었거든요. 내 맘도 그대로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에 중반 때쯤부터 내 방도 정리하지 못해 사라질까 두려워 너에겐 머리카락까지도 내 맘을 어떻게 비워내 이렇게 선명한데 말이 있다가 마지막 문단에 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게